자, 지난 시간에 그 평면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걸 했잖아요.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로프트 포스 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평면을 우선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스케치를 가신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고 동그라미 먼저 그려볼까요?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세요. 그 다음에 한번 플레인 1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. 그다음에 플레인 2 가서 요 스케치를 누르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번에 네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모.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요. 두 번째 평면이 만들어졌죠? 이제 세 번째 평면에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. 이제 다각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폴리곤이랑 폴리곤 다각형. 그 다음에 예, 네 번째 평면 거의 다 됐어요. 자, 이번에 동그라미 그렸고요. 이제는 마지막 평면 플레인 5에서 뭐 그려볼까요? 사각형으로 다시 사각형 그려보죠. 자, 이렇게 그렸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시죠? 이렇게 평면마다 하나씩 그린 거.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 보스 요거를 로프티드 보스 베이스 요걸 클릭하시고요.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할까요? 여기서 시작하죠. 뭐 요거 클릭하고,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고, 요거 클릭하고, 요거 클릭하고, 요거 클릭하고, 이게 됐어요. 근데 이렇게 안 되는,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냐, 꼭지점이 여기서 여기 극과 극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해주면 네,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죠. 네, 루키. 이게 로보트 보스 기능입니다. 로보트 보스 베이스 기능. 이게 그다음에 이게 좀 수정해 주실 부분, 이렇게 에디트 가셔가지고 꼭지점 아까 수정하고 보여드렸죠. 그러니까 가능한 형상을 기준으로. 뭐 꼭지점을 이렇게 한번 하면 가능하다 안 가능한 게 나옵니다. 이렇게 네,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. 얼마나 이렇게 턴을 줄 것인가, 회전을 줄 것인가. 네, 이렇게 해서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. 여기 보면 리빌드 에러 뜬다네요. 네. 이걸 편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또 보여줘야 드려야 되는지. 이게 무슨 이게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게 원이에요, 원. 그러니까 이거를 한요 정도로 해볼까요? 네, 이렇게 하면 변했죠.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하면 요렇게 변했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